오늘 먹을 음식은 갈치 먹방이에요. 바로 먹방 시작을 할게요. 갈치는 역시 중간부터 껍데기가 맛있어요. 근데 제가 막 매니저님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생각을 또 고생이 많아요, 매니저가. 아무튼 칼치 너무 맛있다. 너무 오랜만에 칼치를 먹어서 그런지. 잠시만요. 뼈 따고. 뼈 좀 바르고. 아유, 오늘 채팅창 보기 더 힘들겠다, 이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이거. 네. 오늘은 칼치를 먹어야, 이 뼈를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천천히 먹을 것 같아요. 음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네요. 맞다. 슬슬 대학교는 기말고사 제 친구가 맞네. 제 아는 형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같은 대구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사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죠. 이 음악은 딴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거 제가 따로 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전에 게장하고 이런 것도 먹방을 해봤었는데 이게 뼈 바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주말에마다 이제 엄마 보러 가거든요. 엄마 보러 갔는데 갈치 먹방은 저희 어머니께서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하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그래서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됐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부금제 장소에 가셔서 땅청 검색하시면 돼요. 펭귄님 고마워요. 요것도 요 밑에 잡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근데 내 머리카락 많이 길었다.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구매해가지고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 근데 진짜 제가 자취하고 처음으로 이제 생선을 이제 발라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칼치는 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실 때 꼼꼼하게 발라 먹어야 돼요. 항상 먹을 때 조심조심 함부로 뼈 먹지 않게. 김치는 종갓집 김치 구매한 거예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집에 가서 막 많이 넣어놓나 봐. 펭귄님 고마워요. 오늘은 양코 대전쟁이랑
뼈 때문에 이게 혀에 모든 집중이 다 가네. 양꼬 되는 얘기야. 블러드본을 할까? 젓가락은 이렇게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집중력이 그 모짜렐라 치즈버거 좀 뭔가 맛이 좀 밍밍하지 않나요? 난 밍밍한 게 뭔가 그 치즈 맛이 소스가 따로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 설거지는 거의 바로 하고 있어요. 오늘 블러드본 해야겠다. 블러드본 좀 오래 쉬었었잖아요. 이거 좀 해야겠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생선 요리라서 진짜 먹고 나서 거의 바로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큰일 날 것 같아. 안 그래도 먹방 전에 이미 여기 다 옮겨놓고 설거지는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아 매니저님 죄송해요. 자 이쪽도 발라먹도록 합시다. 이쪽은 좀 어려워. 이쪽도 발라먹을 때 등뼈를 등뼈를 먼저 발라야 돼. 등뼈. 제가 시작한 지가 오늘 정각에는 아마 못 시작했어요. 정각에는 몇 컸고 5분쯤이었나? 긴가민가 하네요. 좀비오는 한동안 계획이 없어요. 좀비오랑 모마는 한 번씩 하는 정도? 아유, 이쪽 한쪽 손은 완전 그냥 기름지네. 뼈. 항상 뼈를 안 삼키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 클래시 오브 클랜은 접었어요. 잠시만요. 생선 뼈 좀 바르고. 이제 뒤집어야겠네. 뼈를. 잠시만요. 됐다. 뼈를 발라가면서 먹도록 합시다. 더 포레스트. 아, 더 포레스트 도마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해놓고 많이 안 한 게 맞네요. 뭔가 더 포레스트는 엔딩이 따로 없다고 해야 되나? 메이플 1은 그때 이제 친구 와가지고 그때 제가 요즘에는 투오세이 하고 트리 오브 세이비 하고 있거든요. 아 트리 오브 세이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최고. 그거 요즘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병진 진출 부탁드려요.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또 게임을 오래 못해요. 나 발라냈나? 아 완벽하구만. 뭔가 이 노력에 과실을 얻는 기분? 요거 이제 시꺼먼 거. 자, 뼈다고 하고 꼼꼼하게 딱 올려놓고 자, 이제 한 덩어리 또다시 먹도록 합시다.
뼈 있으면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목에 넘어가면은 어우 핵고통이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근데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아 제가 너무 집중해서 발라가지고 딱 바를 때는 어휴. 굽기를 잘못했나? 원래 이렇게 그 껍데기 이렇게 나오나요? 주라기 월드 게임이요? 내일 제가 유튜브 올려주려고 그랬어요.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이, 뼈 바른데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채팅창을 못 읽겠다. 완벽해. 원산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데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이게 시네갈 산이에요? 나 시네갈 산인지 몰랐네. 시네갈이라는 나라가 있나? 아 세네갈이요? 고양이는 생선 주면 안 돼요. 사람 먹는 생선은 이제 주면 안 돼요. 줘도 되나? 사람 먹는 거 원래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아 러시아산이죠? 맞다, 나 세네갈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 돼. 고양이 안 돼. 뭐 사람 먹는 건 아예 일절 가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 뼈 하나 발견. 아유 이거 훅 갈 뻔했네. 이거 들어갔으면 끝났다. 내 목이 안 걸리도록. 완벽해. 와. 고양이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식자재를 사러 가봤는데 해산물은 러시아나 아니면은 베트남 쪽이 많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는 생선이 진짜 발라 먹고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좀 좋아했는데 자취를 하고 나니까 그거 뼈를 어떻게 바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뼈를 제가 막 뼈 바르는 것도 사실 좀 문제고, 그러니까 전 한쪽만 이제 잘 바르거든요. 한쪽은 잘 바르는데 요 내장 있는 쪽 요쪽은 좀 바르기 힘들어요.
게다가 굽는 법도 잘 모르겠고 기름을 많이 둘러야 되다 보니까 주방이 만만치 않게 초토화가 됩니다. 기름기로 생방송은 거의 한 9시쯤에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하여튼간 요 생선 먹방은 뭔가 난이도가 좀 있는, 옛날에 게장 먹방에서 생각나는데 진짜 게장도 먹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 뭐 게도 막 발라먹는다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장은 안 먹는 게 좋지 않나요? 다 먹나 원래? 내장 다 먹는 건가요? 뭔가 시꺼매가지고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내장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지 병진이 손맛 오도 뼈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없어요. 생선뼈를 딱 발라 먹으니까 오늘 갑자기 입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속았네, 속았어. 아니네요. 나 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네. 깜짝 놀랐네. 뒤집어요. 반대쪽. 반대쪽은 또 바르기가 편해요. 이렇게 딱. 잘라내고 자 떨어져.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몸통 부분 잘라내면서 안 나왔던 뼈들, 뼈에서 이게 안 나왔네. 아 근데 이거 푹이 가서 그런가. 이게 칼치 굽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타이밍에 또 칼치를 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난이도 있는 그런 거였어. 아 근데 이거 다 실뼈인데. 오, 채팅창을 읽을 수가 없네. 지금 우동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우동사리가 지금 냉장고 안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일은 진짜 우동 먹어야지. 내일은 진짜 큰일났다. 내일도 우동 못 먹어요. 제가 내일 크루파티라고, 이제 제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랄까, 아니, 뭐라 설명해야지. 원래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뭔가 먹을 게 맞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늦게 들어와서,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칼치를 이미 해동을 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한번 냉동시키고 해동을 이래 시키기엔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무래도 살아있는 그런 거잖아요. 뼈 없네. 뼈 없네. 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수요일 날은 진짜 우동을 먹어야겠어. 제가 우동 사리를 사놨는데 그게 지금 잠시만요. 완벽하군. 정성스럽게 뼈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큰일났네. 밥이 남았네 이거. 제 내장은 안 먹거든요. 이거 빨리 끝났다. 잠깐만요. 마무리는 역시 김치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내일은 아마 먹방 없을 거고, 내일은 아마 먹방 없을 거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제가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생선을 바르면 너무 단점이야. 발라먹기가 힘들어서 진짜 정말 맛있어요. 김치. 우동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먹도록 해요. 이번 주 수요일은 진짜 우동을 해야지. 이 안쪽에 김치가 남아 있었네요. 야, 이거 빨간 거 이거. 반찬을 제가 다 먹었어요. 이 생선 다 먹고 나니까 밥이 남았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김치로. 아, 응? 먹방 끝. 빠이빠이. 아. 괜찮네.